안녕하세요. 한겨레 스포츠부 이재만 기자입니다. 4인 야구 최강 대기 이재만의 야구하니 오늘은 포수편입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프로야구 제10구단 KT 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성균관대 야구장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강습을 해주실 분은 KT 위즈의 배터리 코치이신 장재중 코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예, 안녕하세요. 포수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공을 편안하고 쉽게 잡을 수 있는지, 다리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원바운드로 공이 왔을 때 블로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인 야구에서 도루를 저지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게 도루를 저지하려고 공을 던질 수 있는지. 타격이나 그 외야수비, 투수 그런 코치를 받으면서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포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뭐 포구, 블로킹, 도루저지 다 배우고 싶었고, 공 잡는 요령, 블로킹 할 때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지, 또 세간에 공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공을 던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차 이 공 잡는 그 요령은 자동차 그 앞유리 그 윈도우 브러쉬 있잖아요. 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비 올 때. 네네. 이 왼손도 공을 잡을 때 공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로 오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점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공이 일로 오면 이렇게 잡고. 네네. 공이 일로 온 걸 이렇게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멀리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뻗으면서 잡아야 되는데. 네네. 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은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으려고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네. 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끝까지 보고 공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대신에 공을 잡을 때 몸 가까이서 잡는다고 해서 글러브가 이렇게 처지게 잡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공에 밀리면 안 돼요. 몸 가까이 잡더라도 탁 네.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잡아야 돼요. 탁 이런 식으로. 이게 공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딱 끊어줘야지 또 피차들도 좋아하고 캐차들이 나중에 세간 송구할 때 이 연결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팔을 펴서 잡으면 절대는 안 되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부상의 위험도 있고 네. 이게 버릇이 되면 나중에 어차피 네. 이 공은 나한테 날라오는 공인데 그렇죠. 예. 이거를 앞에서 마중 나가서 잡아갖고 다시 세간 던지려면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앉는 자세부터 예. 지금 앉을 때 앉아있는 자세가 다리는 좁고 네. 양 무릎이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행동 반경이 이게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예. 발끝을 좀 모으고 11자로 좀 모으고 예. 그리고 지금 상체가 지금 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 팔 편하게 이렇게 예, 아, 예, 예. 거기서 엉덩이만 조금 들어주세요. 편하게 엉덩이만 예, 예. 이렇게 중심이 뒤로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아, 예. 조금 앞에 와 있어요. 캐차는 조금 이렇게 그래야 이게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예. 이러고 앉으면 진짜 여기 들어오는 공밖에 못 잡아요. 예. 지금 양쪽 팔꿈치가 예. 다 바깥쪽으로 몸 바깥쪽으로 나가 있거든요. 아, 예. 이렇게 하면 공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조금 안쪽으로 편하게 이게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고 예. 너무 무릎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무릎 위에 좀 이렇게 있도록 예. 아까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고 엉덩이 조금 더 내리세요. 예, 예. 아, 이 정도? 아우 괜찮은데 예. 예. 허벅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포수들이 2시간, 3시간을 버티는지 의아했는데 장재중 코치께서 딱 자세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허벅지에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름 편안했죠. 자, 거기서 이제 공 한번 잡아보세요. 네. 공 잘 잡으시는데요? 예. 네. 지금 제가 좀 낮은 볼을 드렸는데 네. 글러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쳐지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요령이 이러고 있다가 네. 팔로만 이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예,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같이 약간 무빙을 해주면은 좀 더 편하게 캐칭을 위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정도. 공이 날아오는 타이밍을 봐서 가볍게 네. 탕. 직구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변화구. 네, 변화구. 낮은 거 올 때, 네. 변화구는 기다리고 있다가 뽕 올 때, 가볍게 그냥. 알겠습니다.
돼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낮은 볼을 캐칭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 지금 자세 좋은데요? 오, 무릎이 근데 굉장히 아프네요. 자, 이제 제가 좀 세게 던져볼게요. 저한테 오기를 막 발동시킨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포수를 하다가 뭐 일사평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아, 아까보다 훨씬 잡는 게 훨씬 더 편안해 보여요. 네. 어, 근데 허벅지 밑에가 엄청 지금 아픕니다. 아, 일어나서 다리 좀 잠깐 푸세요. 아, 한 10분 지난 후부터 정말 허벅지가 사실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후회가 들었죠. 아, 이걸 내가 왜 했나라는. 네, 자세 한 번만 잡아보세요. 야, 그 처음 보는 자세인데요. 자, 이번에는 저 브로킹. 아, 예, 브로킹. 예. 한 10분만 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잡는다가 아니라 몸으로 막는다. 몸으로 막는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몸으로 막는다. 네. 그 생각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은 공이 원바운드 이렇게 튀고 하는데 공에 따라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잡혀요, 잘. 네. 그리고 공이 다 일로 세고 이런 데 맞아서 다 더 멀리 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공을 옆으로 가더라도 몸이 가서 가운데에서 막는다는 생각으로. 아, 가운데에서, 네. 예. 배로 막는다는 생각으로. 예. 항상. 상체가 너무 서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예. 공이 맞고 이 튕겨져 나가는 게 훨씬 네. 더 많아져요. 아. 지금 가운데 하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네. 아. 이러면 이 손도 위험에 빠져요. 그럼 손도 공에 맞으면 안 돼요. 그럼요. 되는데. 손도 공에 맞을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맞아봤자 이거는 진짜 멀리 튀어나가고 주자들 다 뛰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아, 네. 배를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배를 좀 집어넣어서 네. 예, 원형으로 이런 느낌으로 되게 네. 이렇게 해야 공이 여기에 맞고 이 앞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 자세로. 굳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턱만... 턱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네네. 배를 집어넣으면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네. 가장 좀 기본이 네. 편하게 하시려면 네. 공이 맞을 때 네. 내뱉으면 돼요. 아... 사람이 후, 내뱉으면 여기 몸에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예. 공 맞을 때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숙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힘이 빠지면서 여기 맞아서 멀리 안 가고 이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딱딱한 빠른 공이 날아오는데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거를 도로 쳐내는 느낌이 생겨버리면은 네. 아무리 장비를 하고 있다 그래도 네. 잘못 맞으면 이게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네. 힘을 빼고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후 내뱉으면서 하시면은 맞을 때 통증도 덜 하시고 이 공도 멀리 안 가고 이 앞에 떨어뜨릴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떨어지는 거는 네. 지금 몸에서 멀잖아요. 네. 최대한 가까이 오려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근데 공이 여기 있고 멀리 있으면 이게 여기에 몸에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 포크볼이나 이런 게 앞에 떨어질 때 그 네. 순간적인 판단이 아, 저 앞이다 싶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갖고 아,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나와야 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몸 가까이서 떨어진다는 거는 네. 발을 뒤로 빼면서 이런 아, 식으로. 그래야 여기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몸 가까이는 지금같이 발을 뒤로 빼시고 예. 몸에서 좀 멀다 싶은 거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옆으로 이제 자세를 하셨는데 양 사이드로 볼 때는 이 자세가 되시네. 이 자세가. 예, 예. 이렇게요. 이 발이 엉덩이를 아, 이렇게 받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요. 예. 이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딱 받쳐주고 이러고 있으면 설사 공이 이 밑으로 빠지더라도 이 발이 또 다 막아주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왼쪽도 마찬가지고, 왼손 네. 피차 오는 것도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세가 네. 이렇게 떴다 간단 말이에요. 아, 바로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러고 딱 그냥 바로 쓰러져요, 아. 바로. 바로 쓰러져야 빠르게 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바운드가 되는 거를 이 눈으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 눈으로 끝까지 보는 거예요. 네, 공에 땅이 떨어져서 네. 여기 맞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아... 그래야 자세가
고기가 안 들리고 네. 몸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공은 여기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튄 다음에 이게 공이 어디로 튄지를 몰라요. 그렇죠. 어디로 튄지 봐야지 네. 스플레이가 되니까. 네. 네. 그래야 공을 끝까지 봐야 이게 자세도 안정되게. 그러니까 이게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공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세만. 그렇죠. 아, 아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 네, 아. 기자님 물 한 번 드리세요. 나 119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와, 몇 개 안 했는데 그렇게 땀 흘렸으면 어떡해요. 한 두 게임 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겨레신문사 야구동아리 야구하니에 지금 저희 감독님께서 그 포스를 보고 계신데 거의 50이 다 되셨어요. 근데도 거의 4경기 주전 포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 이렇게 힘드신지 몰랐어요. 그 오늘 이 원포인트 강습을 제가 충실히 배웠기 때문에 뭐 다음 주가 되든 다다음 주가 되든 뭐 실전에서 한번 써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인 야구 선수들이 특히 포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롤을 져줍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한번 실전에 한번 써먹어봐라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른발은 가만히 냅두고 네. 왼발만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 좀 시켜놓으시고 네네. 공이 날라올 때 이 네. 무릎이 네. 이 무릎으로 공을 잡는다 생각하세요. 무릎으로? 네. 아. 날라오는 그 타이밍에 무릎으로 공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시면서 송구하시면은 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송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잡고 오른발에 나갈 때는 이게 팔이 양쪽으로 벌어져요. 그 다음에 송구. 요런 요령으로 또 하시다 보면은 네. 언젠가 이 도루하는 선수 네. 잡는 날이 오실 거예요, 아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날이 꼭 예. 기대하겠습니다.